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부천 심곡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한계동 136세대 22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주차는 120% 이상 나오는 신축 현장입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로 실사용 면적은 26평이고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봐야 될 현장입니다. 그 부천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초역세권으로 위치하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분양가격일 텐데 3억 중반부터 실입주금 3,0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고요. 자녀세대 전부 특가로 진행 중이고 취득목표까지 전액 지원하는 현장입니다. 특가로 진행되다 보니까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남은 자녀세대가 별로 없는데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현장 나오셔서 직접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가시죠. 자, 현관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일괄 소등 버튼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타일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어요. 바닥도 줄눈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신발장은 이제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안쪽에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보통 한 4칸짜리 이상 신발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아주 불투명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자, 들어오시죠. 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거실로 나와봤습니다. 거실 상당히 넓습니다. 와, 굉장히 넓네요. 4.3m가 나오는데요. 아, 충분히 TV도 아주 큰 거, 뭐 100인치짜리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템바보드로 이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보다시피 햇빛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 때문에 커튼을 좀 쳐놨는데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에도 막힘없이 아주 잘 뻥 뚫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4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는데요. 공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다 보니까 더 큰 거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스탠드 조명 하나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아, 바닥도 역시나 타일로 되어 있고요.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천장에는 포인트 조명으로 아주 이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옵션인가요? 에어컨은 당연히 옵션이죠. 아, 네. 자,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이 일자형 구조예요. 일자형 구조라서 현재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식탁이 놓여져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으로 바꾸셔도 충분히 수납 공간도 확보하면서 식탁 자리, 조리 대용까지 확보가 가능하실 것 같고 포인트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세련된 느낌을 볼 수 있네요. 자, 이쪽에는 3구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상당히 넓고 깊네요. 위아래로 수납장 아주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좀 보시면 냉장고인가요? 양문형 냉장고가 무려 두 개나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자, 양문형 냉장고 이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옵션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넣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세탁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세탁기 건조기인 거죠? 네,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옵션인가요? 이것도 옵션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 채워드립니다. 자, 그러면 안방으로 오시죠. 자, 안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이즈 바로 재볼게요. 거의 정사각형이네요. 3.3m, 3.3m 나오고요. 밑에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창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햇빛 또한 막힘없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광 너무 좋아요. 채광이 너무 좋죠. 천장에도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실크 벽지로 도배가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부부 욕실이에요. 부부 욕실도 상당히 크기가 좋습니다. 메인 화장실급의 크기인데요. 보시면은 샤워 수전, 해바라기 수전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튀김 방지 유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변기랑 세면대, 젠다이 선반까지 잘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아주 큰 걸로 잘 되어 있네요. 자, 안방 나가기 전에 보시면 여기도 옷장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수납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불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옷장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으로 안내 드릴게요.
자, 여기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도 상당히 좋네요. 크기가. 사이즈가 엄청 커요. 자, 여기는 2.8m, 3.3m 나옵니다. 안방보다 조금 한 50cm 정도 작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강마루와 실크 벽지, 이중창 설치가 아주 잘 돼 있고, 아기들 방으로, 아이들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간략하게 서재 형식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마지막 세 번째 방. 자, 마지막 방에 나와 봤습니다. 마지막 방도 역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마지막 방은 2.8m, 2.7m 나오네요. 베란다가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빠졌는데, 여기는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왼쪽에 있는 방이다 보니까 옷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크 벽지와 강마루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베란다로 쓰셔도 되고요. 좀 간략하게 뭐 화분 키우시거나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이거 문은 다 빠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보일러실과 실외기실 아직 좀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네요. 보일러는 1등급인가요? 보일러는 1등급 나비엔입니다. 어, 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인데 약간 꺾여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자, 변기와 세면대, 그다음 젠다이 선반 똑같이 아주 큰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수전이 있는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타일로 아주 이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주차와 인테리어 그리고 아주 세련되게 꾸며놓은 집인데요. 거기다가 특가로 진행 중입니다. 가격까지도 저렴하고 취등록세까지도 전액 지원하시고 옵션도 아주 빵빵하게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꼭 현장 나오셔서 직접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나는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